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디카 두콘, 영인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카메라 켜놓고 찍은 거예요. 바로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진짜 뭔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주 큰 동기부여, 랭중짜이 티잉야이, 태국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동기부여. 여러분 앞으로 올해 앞으로 계속 태국어 공부 열정 생기고 동기부여 이렇게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 보시다시피 요즘 태국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한국인 이분, 사실 한 분만 아니고 두 분 다 같이 여기 지금 태국에서 계시고 거주하시고 이것저것 유튜버로 놀면서 태국에서 여행하면서 찍은 그런 영상이 많아요. 좀 있고 그리고 인기 갑자기 많아졌어요. 5개월 전에는 구독자가 10만 명이랬다가 지금 요즘 오늘 100만 명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제가 조금 봤어요. 태국어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사람들의 관심 끌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태국어 너무 사랑스럽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 누군지 한번 볼까요? 검색해보면 아실 건데, 자, 구글에서 이렇게 칼렌 피정, 칼렌 히트버리 이 사이트 깝곡이라는 사이트인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일단 두 분이야. 두 분이 엄청 갑자기 인기 엄청 많아지신 분들인데 여행 영상 브이로그 같은 느낌? 유튜버 차오 가오리 따이 한국인 이렇게 남와 칼렌 이름이 칼렌이라는 이제 브라왓 진짜 이름이 박기득 90년생 빠주반 현재는 프로듀저 어떤 노래 타입? 냐면 EDM 가수 ตัดสินใจมาอาศัย 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태국 살기로 했다. ตัดสินใจ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할 수 있는 국어가 세 가지. 가오리 한국, 앙그릿 영어, และไทย 그리고 태국어. 그러니까 2022년부터 유튜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국어로 하고 태국 자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장왓 그러면 어느 지역 이렇게 가가지고 영상 찍고 그러는데, 그리고 티오 라이 플랜이라고 해서 그냥 백팩 하나 들고 계획 없이 여행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따신자이 리엔 파사타이 펌펌 따신자이 뭐 하기로 했다는 말. 리엔 파사타이 당연히 태국어 공부 펌펌 추가적으로. 왜냐면 프로 신첩 브라테타이 태국이 좋아서 그리고 약 먹더 사탄티 티오디디 나이 브라테타이 나이 샤밥 콘가오리 한국인 스타일로 태국 여행 가볼만한 관광지 알려드리기 약 먹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9만 명 구독자 있다는 거예요. 푸디땀 구독자라고 바로 이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P는 오빠, 남자로는 형이라는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피정 89년생 낙투르킷. 이분은 그러면 미지네즈 하고 있는 차오가오리 한국사람. 디마유 멍타이 태국에 와서
거주, 살고 있는 한국인 사업자 이렇게 하는 거고 왜 태국 여행 했냐면 니 괌나오 자 브레헷가블리 한국이 너무 추워서 추위 도망 쉬는 그런 말로 해가지고 요 마이키 삽다에 몇 주 안 돼서 롱락 반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와타나 탐 문화랑 아한 음식이랑 여기 티니 그래서 태국 음식이랑 태국 문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 다신자에 리엔 파사 타이 징장 이거는 징장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리엔 파사 타이 태국어 공부 다신자에 하기로 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태국어 할 줄 아는지 바로 이틀 후에 공부한 후에 이틀밖에 안 돼서 태국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맞지만 현재는 피정이 이분이 정이 오빠가 태국에서 산 지 벌써 2년 됐다 이 말이에요. 이분도 너무 잘하고 그럼 이분들의 유튜브 들어갈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막 좀 조금 봤는데 일단 여러분 저도 조금은 봤는데 자세하게 영상 몇 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유튜브에서는 이제 칼렌 이렇게만 쳐도 이렇게 나와요. 최근 이트 전에 올린 영상 벌써 230만 조회수 말도 안 되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우와 아주 영상도 아주 이쁘게 찍어가지고 아마도 조금만 살짝 태국어 들어볼까요? 이가지고요 듣기에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게 보기도 하고 두 분이 엄청 친하게 그런 좋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셔가지고 영상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사실은 두 분의 발음이 엄청 태국 사람처럼 뭐 엄청 태국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태국어 말하실 때 되게 귀엽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예쁜 말투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 특히 여자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혹시나 태국어 공부하다가 힘들고 포기할까 말까 그 고민 중이시면 이 두 분 유튜브 보시고 동기부여 생기시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도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실 두 분이 이미 인기가 많으신데 제가 추천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뭔가 태국어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도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 영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태국에서 거주 살고 계시는 분 무조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뭔가 기회가 되면 인기 많아지시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리하! 바이!